오른쪽 그림에서 ABC가 정삼각형이고 AD, BE, CF. 그때 이거 민겸이가 대답했던 걸 기억하는데. 삼각형 ADF랑 BED랑 그 다음에 CFE랑 다 합동의 이유를 설명하라 라고 얘기했어. 자, 무슨 합동인가? SAS야 상훈아. SAS는? 왜 SAS일까? 저 삼각형 딱 띄면 저 안에 정삼각형 딱 띄면 이건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민겸 아직은. 합동이 직면되고 나서야 정삼각형이지. 가운데 DEF는 순서 저번에도 순서를 자꾸 헷갈리는데 안 돼. 너는 지금 가운데가 정삼각형이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정삼각형이야 아니야? 아닌 거야. 그러니까 얘 정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. 무슨 말인지 얘가? 정삼각형이 ABC가 정삼각형이죠? 얘 몇 도? 60도. 얘 몇 도? 60도. 얘는 몇 도? 60도. 정삼각형이 모든 변의 길이 같겠지? 같아요. 그 모든 변의 길이를 내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. A, B. 여기도 뭐가 돼? A, B. B. 얘도 뭐가 돼? A, B. 정삼각형 A 플러스 B짜리 한 변을 가지고 있는 정삼각형 이렇게 생각해보자. 네.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. 그럼 이 삼각형 볼까요? 60도라는 각을 기준으로 양변이 A 대 B지. 네. 얘도 한번 볼까요? 60도라는 걸 기준으로 A하고 B지. 네. 얘도 뭐야? A하고 60도를 기준으로 A하고 B죠? 아, 무슨 합도? SAS. 이해가 안 가. 그러면 SAS 합동으로 길이가 다 같다라는 것도 알지 이제? 네. 비로소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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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응변이니까 전부 다 길이가 어떨까? 같겠지.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? 정삼각형. 왜 정삼각형이 나오는 거야?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. 무슨 말인지 이해가냐? 이해가?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. 근데 S반에 안 했던 건데 이들한테 합시다 그냥. Y반 안 했던 건데 얘 모든 면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정삼각형이다 라는 답도 있겠지만 그 답이 아니라 다른 답도 있어요. 보세요. 선생님 지금 사실은 이제 방금 이제 본 건데 기억이 난 거죠. 어떻게 보면 합동이라는 것까지는 알겠지. 네. 자 앞에서 아까 배웠던 점각 X가 기억나요? 네. 얘 60도지. 네. 그럼 점이랑 X라고 표현하면 점하고 X하고 다음 몇 도야? 90도가 나와요. 90도가 아유, 나와야지. 120. 120도가 나와야지. 그지? 네. 숫자가 늘 같을 거 생각하지 마. 그러면 안 돼. 얘 대응값 찾아보면 여기지. 네. 얘도 X지. 네. 얘도 점이고. 얘도 X지. 네. 그럼 점하고 X랑 다음 몇 도? 120. 120도. 근데 여기 몇 도야? 60. 그렇지. 그럼 여기도 몇 도? 60. 여기도 몇 도? 60. 세 각이 모두 다 60도니까 정삼각형 나오겠지. 다양하게 생각하세요. 하나만 답은 아니에요. 내가 말한 것도 답이 아니야. 답지에 있는 거 모본 답안이라 써있는 것도 웃긴 거야. 5분 답안이 어딨어 저게. 다양하게 생각해. 생각을 막아놓지 마. 지금 그럴 때. 지금은 고등학교 가면요